성경의 특별한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떤 중간 계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흑과 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흑과 백이 무엇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다음에 악이 있고 선이 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차라리 책망을 하느냐?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덥든지 해야지 그 중간에 미지근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은 중간을 용납을 안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면 순종, 불순종이면 불순종이지 중간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이런 모든 걸 용납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흙 아니면 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똑같은 자식인데 한나의 자식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하고 엘리의 대제사장의 자식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완전히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드리는 그 마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존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멸시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중간이 없어요. 중간 멸시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 그건 네가 나를 멸시하는 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었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어오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존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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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뭐했습니까?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왜 멸시했습니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가슴에 뭐가 없었어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같은 성전에 똑같은 테두리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밤마다 들려오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성전에서 자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자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언어든지 행동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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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가서 음식을 먹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것이 어떤 모습으로 행위로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속에 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을 멸시로 만드느냐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누가 존중히 여기시지 않겠다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삶의 필드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멸시 가보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냐? 가슴에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집어넣고 가야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은 의지로 돼, 마음은 갖고 있으되 행동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행동이 나갈 수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가슴을 점령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무한다? 존중히 여긴다. 언어가 나와도 존중이 여긴다. 밥을 먹어도 존중이 여긴다. 어디를 놀러 가도 존중이 여긴다. 무엇을 하든지 존중, 존중, 존중이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열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것을 다른 언어로 말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불. 불이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이 도는 사람은 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다가 뜨거운 음식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막 빨리 내려가라고 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 뛰게 만듭니다.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목숨 내걸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구약적인 언어로 빌려서 말하면 요 언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한다? 그게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찬 가슴을 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노트에가 적든지 컴퓨터에도 적든지 핸드폰에 적어가지고 그냥 가슴에 집어넣고 이 한 주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인데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집어넣었다 하면 여러분 그 한 주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게 되느냐? 뭐하게 되더라고? 존중이 여기는 삶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야 될 음식을 구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될 곳을 구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야 될 사람을 구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야 될 장소를 구별하게 만든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존중 여기는 삶을 살거니와 최선을 다하는 목숨 내걸고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뛰는 역사가 있게 된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단어의 키워드가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최선입니다. 최선. 무슨 선? 최선, 최선, 최선. 최선이라고 하는 이 행동 하나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사회적인 현상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넘겨주시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독일의 퀼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 퀼른이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음악도시예요. 음악도시.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콘서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퀼른 콘서트 하면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러한 음악 콘서트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도 1975년도 1월 27일 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콘서트냐면 퀼른 콘서트예요. 근데 오늘 이 콘서트는 바로 뭐냐면요.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노 연주. 피아노 연주인데 이 피아니스트가 누구냐면요. 키스 제로시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오늘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저녁에 누구만 오면 되는 거예요? 관중들만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오늘 피아니스트가 이제 시간을 이제 놓고서 리허설을 해야 되잖아요. 관중들이 입장하기 전에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넘겨보세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피아노니스트의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생명이 바로 뭐예요? 손가락이에요? 피아노예요? 피아노예요, 피아노. 그런데 이 피아노가 쳐보니까 튜닝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튜닝이 하나도 안 되고 심지어는요, 검은 건반 몇 개가 눌러도 소리가 안 나와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제럿이 볼 때는 이건 피아노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버려져야 될 것, 쓰레기장으로 가야 될 것, 폐품 처리되어야 될 것이 여기 어떻게 왔냐 이거예요. 어?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누가 실수를 했냐? 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모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피아노, 위대한 피아노가 와야 되는데 이걸 실수를 한 거예요. 착오하는 바람에 피아노를 못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 구탱에 있는 저 피아노 한 대가 그냥 옛날부터 수십 년 된 거 누구도 건들지 않잖아요. 피아노 연주할 때는 자기 피아노를 갖고 온다든지 최고의 피아노를 임대를 해온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갖고 오는 것을 잊어먹은 것입니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 제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공연 총괄 계획을 하고 있는 총괄 계획자가 브란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안 됩니다. 피아노가 오지 않으면 안 되든지 피아노를 바꿔오지 않으면 오늘 공연은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왜? 피아노 소리가 나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림을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행정 직원은 이미 퇴근한 상태이고 엎친 데 덕친 격으로 지금 바깥에는 엄청난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안 되지만은 시간이 돼서 피아노를 옮긴다 할지도 비 오는 날 피아노를 옮겨봤습니까? 이건 음악하는 사람에겐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날씨 때문에 옮겨질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 브란데스는 눈앞에 1,400명의 이 관객들이 표가 나갔는데 이 관객들이 헛걸음치를 생각을 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나는 망했다. 우리 기획사는 망했다. 오직 하나는 뭐밖에 없느냐? 망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누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냐? 그 피아니스트의 제롯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제롯의 마음을 바꿔서 저 고물상, 저 형편없는 피아노, 저 건반도 안 되는 피아노를 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롯은요, 피아노가 옮길 수가 없고 올 수도 없다는 날씨 때문에 안 된다는 상황 때문에 오늘 공연은 끝 하고서 무산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공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이 기획자인 브란데스가 쫓아간 거예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으면서 뭐라냐? 한 번만 오늘 밤에 연주를 좀 해주세요. 막 계속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무릎 꿇고 비는 그 마음을 보니까 이 제롯의 마음속에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림을 넘겨주세요. 잊지 마. 오늘 공연은 순전히 너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 그대로 썩은 피아노죠. 썩은 피아노. 피아노 같지 않은 그 피아노를 가지고 그날 밤에 여러분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날 이 피아노의 연주의 선율과 이 음이 여기 1,400명이 앉아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피아노를 수많은 곡을 들었는데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소리는 못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수가 나오고 생전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은 이건 처음 듣는 음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환상을 가진 거, 환상을. 그래서 그 이후에 요날 고장난 피아노를 가지고 핀 이 피아노 음이 여러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지 넘겨보세요.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무려 이 이후에 CD가 350만 장이 팔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만 명의 말 그대로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그 350만 명이 그냥 너 사라니까 샀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소리인데 도대체 피아노 하나를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 다 낡아빠진 피아노가 그 음을 낸 겁니다. 그 음을 낸 것이에요. 자, 이 제롯이라는 사람은요. 연주하는 도중에 고음 부분이 안 나간다는 것을 이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중간 톤을 선택을 해서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피아노의 부족한 공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왼손은 베이스 리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홀 끝까지 소리가 닿지 않기에 평소보다 건반을 세게 두드렸고 심지어 발판을 일어선 채로 깊게 눌렀다 가운데로 했다가 온 몸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장난 피아노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 자기의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서 건반도 눌렀다가 안 눌렀다가 일어서서 온 몸을 움직이면서 피아노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넘겨보세요. 그 결과 연주는 어떤 곳에서 들어오지 못한 기묘하고 아름다운 음질을 품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아니스트 제롯도 자기가 치고도 자기가 놀란 거예요. 예상보다 엄청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가 새 역사를 쓰게 된 그의 놀라운 기질은 다른 이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가능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피아노가 들어왔으면은 그 정도 몸동작, 그 정도 감각, 그 정도가 안 나왔을 것인데 이미 피아노가 아닌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이기 때문에 피아노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생각과 온몸을 전체를 들려서 그의 섬세하게 연주하였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가 위대한 곡을 만들어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넘겨보세요. 즉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서 놀라운 창의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시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이때 이러한 음각을 이러한 소리를 내가지고 이때부터 여러분 350만 명이 사갔으니까 소문을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스타 중에 스타가 되고 월드스타가 되고 세계적으로 막 불러다니기 시작한 거 이때 이 썩어빠진 중고 피아노 하나가 쓸모없는 피아노 하나가 인생을 바꿔낸 겁니다. 바꿔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천상의 소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월드스타가 된 거예요. 월드스타. 월드스타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안 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도 왔어요. 넘겨보세요. 언제 왔느냐? 두 번 왔더라고요. 2010년도에 오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분이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로시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마크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피아노를 말 그대로 손목으로만 엄선하게 치잖아요. 이분은요 온몸으로 치는 거예요. 의자에 앉지도 않습니다. 막 오두방정을 떨면서 온몸으로 치는 그런 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트레이드가. 그래서 세계적인 뭐가 되었다? 고장난 피아노 한 대 때문에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 참 이 그림을 보면서 나를 보았고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고장난 피아노 아닙니까? 어디 가서도 인정을 안 해줘요. 가기만 하면 상처를 받아오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 숫자를 위대하다고 박수칩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고장난 피아노처럼 너 가. 너 재수 없어. 얼마나 여러분 손찌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상처받고 가는 곳마다 상처받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나라는 인생이 말 그대로요 고장난 피아노예요. 쓸모없는 피아노. 폐기 처분될 만한 피아노야. 내 인생이 꼭 피아노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연주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면 위대한 연주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반을 만져주시면은 여러분이 문드러진 건반을 만져주시면은 문드러진 건반을 터치하면은 위대한 나를 향하여서 위대한 고장난 피아노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 천상의 소리를 내고 위대한 소리를 낸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피아노일수록 상처받은 피아노일수록 폐기처분될 피아노일수록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인정 안 해줘도 누구는 폐기처분된 피아노를 인정해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건반을 만져주리라. 내가 너의 건반을 치리라. 내가 너를 움직이리라. 내가 너를 터치하리라. 그분의 손만 터치하면은 썩은 피아노가 고장난 피아노가 폐기처분될 피아노가 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괄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썩은 피아노라고 고장난 피아노라고 폐기처분된 피아노라고 음색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을 무시해요. 여러분 썩은 피아노라도 폐기처분될 피아노라도 고장난 피아노라도 누구 만나야 돼? 누구만? 그분만이 내 피아노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내 인생의 피아노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까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그래서 여러분 썩은 피아노라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있다. 언어 속에 나오고 행동 속에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최선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만이 최선이 나오는가? 아브람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브람 아시잖아요. 아브람은 100세의 자식을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죠. 참, 이건 애지중지 키워 가 아니라 땅 발지보다 날마다 업어 키워도 부족할 만한 이러한 애지중지한 그러한 자식이 100세에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아! 인신번제들이라는 겁니다. 인신번제. 여러분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브라함이 드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따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잡으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따져야 될 대목인데 아브라함이 바보처럼 이삭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따지질 않았어요. 예 알았어요. 어디에요? 모리아 산이다. 예 알았어요. 며칠 날? 알았어요. 모든 걸 준비하고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서 실제로 이삭이를 죽인 겁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마, 아브라마, 아브라마.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에 뭐가 들어있으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최선은 진짜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최선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슴에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자식 거 아닙니다. 이삭이 내 거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걸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에 이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컵 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투명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물이 들어있어요. 제 눈에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물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컵에다가 이삭이를 담아가지고 아브라함아 컵에다가 이삭이를 담아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뭐를 받았느냐? 이 컵 속에 들어있는 믿음만 쏙 빼가고 다시 컵과 이 속에 들어있는 이삭과 물 들어있는 컵 속에 들은 물까지 누구를 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쏙 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이삭도 하나님의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선이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가정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정의 문. 보세요. 이삭이 복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가뭄 지역에 가서 그랄 지방에 들어가는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손주예요, 손주. 야곱이 복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복이 터지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야곱의 자식이 여러분 기둥이 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증손자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순종하는 조상 하나 때문에 순종하는 할아버지 하나 한 분 때문에 순종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복받고 손주가 복받고 증손주들이 복받고 대대손손 복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최선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축복의 비밀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한 분이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요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 복받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을 복사하여 오면 됩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을 뭐 하면 되느냐? 카피해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두 사람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대로 여러분 카피해 가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카피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인간의 언어로 쓸 수 없는 엄청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데 자 이제 화면에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유관, 물질관이 어떤 건가 보세요. 내 건가 누구 건가 보세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 빨간 글씨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만 11절에 시작. 12절 말씀 시작. 주께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 뭐하다? 있나이다. 14절 말씀 시작. 자, 16절 말씀 시작.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또 다 누구의 것이니라? 주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 여기 다윗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질관이 들어있어요. 물질관이 들어있어요.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됐어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아브람을 보는 것 같잖아요. 아브람은 여러분 모든 것 자식까지도 누구 거라고 봤어요? 하나님 거. 그러면 자식까지 하나님 거 봤다면 물질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이야기해. 다 주께로 왔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있나이다. 주께로 말미암아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다 주의 겁니다. 주의 겁니다. 주의 겁니다. 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슴 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다윗의 삶에는 뭐가 나오느냐? 목숨 내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다윗도 최선을 다할 때 가족의 문을 열고 가문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한 사람의 최선이, 할아버지 한 분의 최선이 가문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의 최선을 보세요. 다윗의 최선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자식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나중에 후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는요, 오씨를 통해서 올 수 있고 김씨, 박씨, 뭐 윤씨 어떤 통을 다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건 어떤 가문을 선택했느냐? 누구의 가문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가문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자식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그 가문을 뭐하게 되느냐? 문 팍 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낡아빠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아노와 똑같습니다. 조율되지 않는 피아노와 똑같아요. 고장난 피아노와 똑같아요. 내일 모레면 여러분 저 그냥 폐품으로 버려야 될 피아노와 똑같아요. 제가 보아도 여러분의 형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충성해야 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장난 피아노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여러분 최선을 한번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첫째,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한번 목숨 내걸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해피데이 11월 25일 날이에요. 이때 목숨 내걸고 내가 죽어도 내 인생 속에 한 번도 안 해본 경험 내가 한 사람 전도해오겠다. 최선을 한번 다 해보시는 거예요. 최선. 고장난 피아노가 최선을 다 해보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지나 보세요. 고장난 피아노를 통하여 세계적인 제로시라는 피아니스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로시라는 피아노트처럼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고장난 피아노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고장난 피아노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해피데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는 부흥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흥회가 낮에 안 합니다. 새벽하고 저녁에 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뭐 여기 뭐 직장 핑계댈 이유도 없어요. 직장은 낮에 가지 새벽에 가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은 8시간 근무기 때문에 여러분 저녁에 뭐 9시, 10시, 12시까지 야근시키지도 않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 태준이 돕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방송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하면 기부 방송이 나오잖아요. 안성기 씨가 나와서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되고 도와주십시다만 막 방송 자막이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오고 여러분 전화 돌려봤을 겁니다. 나와 생판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기부해 보았잖아요. 생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의 자식이에요.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백혈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야 되지만은 수많은 여러분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보험도 안 들으셨대요. 보험도 가난 어려워서 보험도 안 들으셨대요. 이번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제 가슴속에는 전액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회에서 여러분 바자 일을 하지만은 뭐 선교회 이 뭐 자기네 뭐 들어간 뭐 공급 뭐 얼마다 따지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드렸으면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가문들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최선을 다한 아버지의 자식이, 최선을 다한 그 할아버지의 손주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여러분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구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는